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재미있는 시연놀이를 해볼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이게 출시된 제품인데 기탐에서 한번 다뤘어요. 이게 뭐 어느 게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기탐에는 렉탐 카드가 달릴 거고 렉탐에는 기탐 카드가 달릴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탐에서는 저희가 각 악기 이 여기 있는 페달별로 어떤 제품들이 들어가 있는지 리스트업 한번 공유하고 톤을 그 톤 체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죠? 요거 확인시켜드리고 톤을 몇 개 만들어 봤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기탐용이었고 이번에 렉탐용에서는 여기 이펙터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여기에서 사운드를 몇 개 만들어서 우리 평소에 하듯이 이렇게 레이어를 좀 다양하게 쌓아서 시연을 완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 그 UAD 드림 65가 나오면서 저희가 그때 이제 드림 65하고 루비하고 한번 그것만 가지고 시연을 해서 사운드를 만들어 봤잖아요. 그거랑 같은 트랙에다가 이제 얹어갖고 사운드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은 기탐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드림 65를 통해서 스테레오 사운드 메이킹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루트를 통해서 볼륨에서 바로 드림 65로 간 다음에 드림 65에서 오르카랑 스카일라로 이제 사운드를 다채롭게 스테레오로 만든 다음에 캔버스 스테레오를 통해서 스테레오로 빠지는 맞아요. 저희가 그 사운드를 녹음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스테레오적인 성향이 있는 친구들로 사운드 메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비랑 드림 65를 녹음했던 트랙에다가 같이 불러왔고요. 같은 구성으로 연주하진 않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은총 씨가 원하시는 대로 사운드를 쌓아가면서 어떤 이펙터를 사용해서 만든 사운드인지 그것만 미리미리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트랙을 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펙터 보드는 올인원 앰프 프리미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 드림 65라는 존재가 있어서 아이디어 구상이 가능했던 그런 보드고요. 기존의 올인원의 어떤 그 좋은 조합과 그리고 드림 65라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그 프리앰프가 만나서 이렇게 탄생하게 된 그런 페달보드니까 누구에게 타겟팅이 되어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톤을 만들기 좋은지 이런 디테일이 궁금하신 분들은 기탐 가서 한번 복습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바로 사운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만든 톤은 뭐를 이용해서 만든 톤인가요? 시계즈랑 네. 드림 65 그리고 올카 스칼러로 네. 된 톤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깊고 넓은 사실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앰비언트 사운드 음악에서 많이 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쉬머 사운드를 좀 극대화시켜서 네, 그렇죠. 네. 아주 깊이 있는 앰비언트 톤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템포 잠깐만 좀 볼게요. 네. 네, 좋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아우 멋집니다. 쉼머링 사운드.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그 전이랑 세팅은 똑같은데 오르카랑 스카일러 세팅을 좀 바꿔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6비트로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시계즈를 저희가 두 번이나 썼으니까 이번에 아예 좀 클린 계열로 한번 가보죠. 시계즈를 끄고 가겠습니다. 시계즈 끄고 나머지 그대로 가나요? 시계즈를 끄고 네. 지금 세팅을 좀 바꿨어요. 네. 세팅을 바꿔서 오. 아 요렇게 잡겠는데 조금 더 좀 주면은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지금 여기에 네. 줄리아까지 한번 가볼게요. 좋습니다. 약간의 오, 그 살짝 오버드라이브가 빠지고 그 그렇죠. 코러스가 들어간 느낌. 좋네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레드락스랑 네. 스카일러 뭐 드림 요거는 여전히 켜져 있죠. 당연히 앰프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백킹 양쪽으로 일단, 네. 네 알겠습니다. 모노로 두 트랙 받아볼게요. 네. 네, 바로 다음 트랙 가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솔로 가볼게요. 네, 솔로는 레드락스, 아 프리즘 레드락스 드림 유건은 당연히 켜져 있고요. 네. 오르카 스칼러. 거의 뭐 다 쓰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멋진 연주 잘 들어봤고요. 이제 밸런스 조금 잡아서 한꺼번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전체 모니터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솔로 빼고 드럼이나 베이스 빼고 나머지 기타 MBS 파일들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우주적인 사운드 그죠?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확실히 스카일러랑 오르카 두 개가 있으니까 톤을 만들 때 상당히 저세상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그죠?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거기다 이제 스테레오 트랙이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 스테레오 트랙이 이렇게 여러 트랙을 한꺼번에 많이 놓고 쓰진 않아요. 왜냐면 어지러워지니까. 맞아요. 근데 저희는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일부러 더 많이 묻혀서 좀 약간 어지러운 느낌이 되긴 했지만 이렇게 사용할 때 뭐 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만약 이런 곡을 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말 멋진 앰비언트 트랙을 하나 깔아놓고 그 다음에 뭐 약간 리듬, 뭐 싱글, 솔로 막 이 정도만 해도 그쵸? 사실 충분합니다. 사실 더 하는 게 의미가 없고 맞아요. 원래는 좀 디자인 확실하게 해서 하면 좋은데 최대한 뭐 이것저것 조합을 여러분들 들려드리면서 네. 하다 보니까 트랙 정리는 안 됐는데 스테레오 트랙이 좀 어지럽긴 하죠. 네, 이것 때문에 컨텐츠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들려드리는 이제 뭐 개개인의 톤 뭐 네. 이런 것만 좀 집중해서 또 그쵸?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스테레오 트랙을 쓸 때는 뭐 많아봐야 섞어서 두 트랙 보통 한 트랙으로 앰비언트 이제 깔아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좀 앰비언트가 많지 않은 기본 피지컬의 연주들로 나머지 빈 공간을 채우는 게 훨씬 더 깔끔한 편곡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하나하나 모니터 해보는 거에 좀 의의를 두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드림 65가 중심이 되는 올인원 앰프 프리미엄 네, 파달보드로 같이 한번 시연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있는 세션 타임즈도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주시고 렉탐도 많이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구석 뮤지션의 양상우입니다. 레코딩 타임즈!